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입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멜로디에 따라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32장 1절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30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중동에서는 옛날 시대에 증인을 삼을 때 자기 신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바알이여 뭐 아세라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 신을 증인으로 삼는 거죠. 근데 모세는 하늘이여 땅이여 부르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증거다 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는 없고 그 대신 또 증인을 삼기 위해서는 증거자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증거자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라고 합니다. 비같이 내리고 그리고 가는 비 같고 단비 같도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이 이슬이 무슨 이렇게 담비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죠. 아니 이슬이 내리는 게 비가 와야 농작물이 좀 자랄 만큼 이렇게 되는데 이슬이 내리는데 어떻게 담비가 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옆에 지중해가 있죠. 그렇죠? 지중해가 있어가지고 지중해에 그 많은 습기가 땅과 만나면서 이슬이 많이 맺혀요. 그냥 적당하게 우리나라처럼 맺히는 게 아니라 이슬이 많이 맺혀가지고 비가 안 와도 이풀 같은 이제 식물들은 충분히 이슬만 먹어도 자랄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유대 광야 지역에서는 이 풀만 자라도 가축을 먹일 수가 있으니까 이 베두인들이 광야 지역에 양을 치고 삽니다. 그래서 또 농작물을 지을 때는 돌을 또 쌓아요. 식물 옆에 나무 옆에 돌을 쌓아서 이슬이 맺히면 돌에 이슬이 맺히면 그 이슬이 땅으로 이제 스며들 수 있도록 더 이슬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돌멩이나 뭐 돌짝을 이렇게 나무 주위에 쌓는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이슬이 우리는 뭐 새벽 이슬 같은 뒤에 청년하면 뭐 이슬이 뭐별 특별한가 싶은데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비가 안 와도 이슬만으로도 식물이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이슬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 작은 이슬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라고 하는데 이 중동 지역에 시리아가 있죠. 그렇죠? 이 시리아 성경은 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누가 악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모습을 어떻게 성경으로 번역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녀들이 되었나니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의 그 정서가 반영이 된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자녀들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니다. 모독하는 자녀. 그런데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독을 받으실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모독을 드리는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게 밑에 보면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냐?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독을 하느냐? 이 이스라엘 지역, 중동 지역은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씨족 사회자잖아요. 부족 사회잖아요. 뭐 르우벤 지파, 레위 지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지파 부족 우리나라처럼 이제 부족 사회인데. 이 공동체의 조상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공동체의 조상. 그리고 또한 가지,
보호자 아버지는 보호자 양육자 이런 뭐 우리도 비슷한 정서죠,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런 느낌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하면은 아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으실 분, 공경을 받아야 될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버지는 공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앞절에 그 앞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악을 행하나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자, 모독하는 이스라엘아라고 지금 질타를 하죠, 그렇죠? 모독 공경을 받아야 할 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리아의 그런 이 시리아의 성경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번역이 성경 번역이 참 이렇게 일리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독을 받으셨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배반과 반역으로 인해서 모독을 받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홀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기까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그림을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은 참 매스컴에도 TV에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열심히 호러머니가 아이를 키웠는데 다 키우고 나니까 자녀는 부모를 떠나고, 그렇죠?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를 속썩이고 하는 불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지금 이 세대에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온갖 헌신을 다하여서 어렵게 호르몬이로서 호라아버지로서 자녀를 키웠더니 결국은 그 손에서 떠나는 배은망덕한 그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상황이 모세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호르몬이 호라아버지처럼 어렵게 수고해서 키웠던 자녀가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떠나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이게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아버지의 마음, 그 호르몬이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꿀을 빤다라는 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반석에서 어떻게 꿀을 빨 수가 있을까 싶은데 유대 이스라엘 지역은 꿀이 뭐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 그런 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꿀은 왜냐하면 벌꿀은 너무 귀해서 보기도 어려우니까 벌꿀은 그냥 당연히 꿀이거니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추자자 열매, 종려나무 열매죠. 대추자자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이게 뜨거운 열기나 햇빛에 녹으면은 그 진물이 나잖아요. 그 진물이 꿀처럼 달거든요. 설탕물처럼. 저도 이 인도에 와서 그걸 알게 됐어요. 대추자자 열매를 팔잖아요, 마트에. 보니까 겉이 그냥 그 송지처럼 이렇게 막 우러나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사먹어보지는 못했는데, 사먹어봐야지 하면서 못 사먹고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그게 꿀이에요. 우리는 꿀이 아니고 대추자자 열매의 그런 진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꿀로 이제 여겼습니다. 그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달콤한, 뭐라고 할까, 달콤한 물, 꿀 같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서 바위 위에 굴러가거나 바위 사이에 틈 사이에 끼면은 그게 이제 꿀 나중에는 꿀처럼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이거는 그냥 아 꿀이 흐르는 것처럼 풍요로운 땅이구나 이게 아니라 아 실제로 꿀이 흘렀던 거죠. 그런 이 대추자자 열매의 그 물이 그렇게 녹아가지고 슬금슬금 흘렀던 거를 보고 아 꿀이 흐른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제로 그게 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꿀을 빤다는 것은 마치 그것이죠, 그렇죠? 바위 틈에 끼워진 바위 틈에 들어간 그 종려나무의 대추자자 열매의 나무들이 꿀이
흐르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꿀을 채취하듯이 반석에서 꿀을 빨고 그 다음에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빤다. 이거는 반석에서 기름을 빤다 하면은 이제 석유를 하고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건 석유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가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반석에서 꿀을 빤다. 이게 뭐지 싶은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뭐 성기순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아둘람 굴이라고 바위 지역이죠, 그렇죠? 바위 지역에 굴을 파가지고 바위 틈에서 이제 누구죠? 다윗이 거기서 숨어 살았거든요, 아둘람 굴에서. 그런데 그 돌틈 바위 틈 사이에 식물이 하나 자라요. 그게 뭐냐면 감람나무더라고요,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람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네, 올리브유를 주잖아요, 그렇죠? 올리브유. 그래서 그 올리브유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반석에서 기름을 빤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제 올리브 열매를 통하여서 기름을 얻고 올리브유를 얻고 또 대추야자 열매를 통해서 꿀을 얻는 그만큼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보호자, 양육자로서의 그 아버지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참 아버지로서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를 떠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으십니다. 결국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해서 한 나라를 다시 이루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번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과 그리고 우리가 꼴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반석에서 꿀을 내며 반석에서 기름을 내게 하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중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룩하시며